오늘은 도토리 각 유튜브 천연초 즉석 고추장 만들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천연초 즉석 고추장 만들기 강사 곽찬열.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앞에 그림이, 예, 사진이, 예, 고추장하고, 예, 천연초, 예, 열매하고 줄기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천연초 하면은, 예, 말 그대로 천연을, 예, 이 산다는 그런 우리 식물입니다. 우리 조상님께서, 예, 상당히, 예, 이름을 아주 따뜻하게 붙였죠. 그리고 이 선인장과인데, 선인장은 열대 식물이죠. 그러나 우리 천연초는 우리나라에서 토착을 해서 겨울을, 예, 날 수 있는 그런 단연생, 예, 선인장입니다. 예, 그래서 봄에, 아, 여름에는 이 꽃이 아주 노랗게 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색깔이 납니다. 예, 오색이 나기 때문에, 예, 빨간색과 이 씨앗에선 검은색, 초록색, 이, 그래서 오색이 우리 인체에서 이 식물의 특성을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천연초는 우리 인체에 상당히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 예, 그럽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상당히 몸이, 예,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5년을 병원에 다녀도 낫질 않아서 면역, 예, 내과에 갔어도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예, 상당히 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몸은 제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발효와 숙성을 통해서 제가 면역이 다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효소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또 약용 식물 자원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예, 제가 땄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또 이렇게 이 작년 재작년에, 예, 특허가 도토리 식초를 이용한, 예, 특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 예, 이번에 천연초 즉석 고추장 요것을 특허, 예, 출원을 했습니다. 그 내년에 뭐 특허가 나올지 어떻게 기다려 봐야죠. 예, 이와 같이, 예, 제가 그 발효에 대해서 또 이 요리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천연초 고추장이라든가 떡수리라든가 이것을, 예, 상지 초등학교 마포구에 있는, 예,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예, 천연초 1kg씩 만드는 그런, 예,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예, 천연초 즉석 고추장 만들기 실습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 제가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 양푼이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은 천연초, 예, 발효시킨 물입니다. 예, 천연초를, 예, 열매를 우려내서 발효를 시켜서, 예, 그래서 요거 300g, 300g, 300g을 이렇게 넣습니다. 300g을 넣고 또 요것은 마늘, 양파, 생강을 이 갈아서 이 고추 5년 된 고추 소스를 가지고 또 발효를 시켰죠. 요 발효 시킨 지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예, 색깔이 생강이 들어가서 아주, 예, 초록색 비슷하게 이렇게 납니다. 요거 200g. 예, 200g. 예, 그리고 여기 천연초를 그 한 찹쌀풀입니다. 예, 찹쌀풀을 사가지고, 예, 하는데 요 찹쌀풀이 천연초를 이용해서, 예, 풀을 쌌죠. 예, 250g.
예. 그리고 요 자염을 예, 제가 지금 천일염을 가지고 예, 간수를 뺀 소금을 상당히 선호를 하시는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 천일염은 일제시대 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기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바닷물을 모아서 이 가마솥에 이 끓여가지고 또 그 소금을 햇빛에 말려가지고서는 자염을 우리는 주로 사용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자염 속에는 요즘 상당히 바닷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굉장히 이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함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염을 다시 그놈을 끓여가지고 예, 말려가지고 햇빛에 쓰게 되면은 이 김장을 해도 그렇고 상당히 이렇게 저는 각종 요리를 하는데 그 소금을 쓰면은 이 소금의 예, 성분이 굉장히 색다른 맛이 나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요것을 이 풀을 내서 잘 이렇게 저어줍니다. 예, 지금 소금이 녹을 정도로 이렇게 잘 저어주죠. 골고루. 골고루 저어주고, 다음에 이것은 5년 된 예, 고추소스입니다. 고추소스를 이렇게 하면, 여기는 상당히 5년 동안 제가 발효 시킨 고추소스 속에는 예, 상당한 미생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예, 콩가루입니다. 예, 콩가루 연해주에서 예, 재배한 예, 콩인데, 콩기름 60%를 빼고 난 예, 건지를 가지고 가루를 냈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하고 섬유질이 예, 많이 있죠. 그 지방은 빠진 거죠. 네, 콩가루를 넣고, 이 고추장 속에는 우리가 이게 옛날 어른들이 이 메주를, 콩으로 메주를 써서 연 것은 이 단백질을 예, 섭취하고 또한 그 단백질 속에 예, 미생물을 가지고 이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예,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게 되죠. 그 옛날식 고추장에는 이렇게 조청도 들어가고 메주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또 소금도 많이 넣고 해서 이 한 1년에서 3년 숙성을 시키죠. 예, 그래서 이 만든 재래식 고추장이죠. 예, 그러면 깊은 맛이 있죠. 이것은 예, 메주를 넣고 뭐 조청을 넣고 이런 것을 안 하고 예, 발효를 시켜가지고 즉석에서 예, 만들기 때문에 예, 즉석에서 먹을 수가 있고 상당히 이 안에는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미생물들이 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체에는 예,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미생물은 우리 몸에 예, 해롭게 하는 것을 유해균이라고,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을 유익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은 다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줍니다. 예, 그리고 부패를 시키는 미생물은 예, 다 우리 몸에 해롭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어떤 강한 미생물이 예,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예, 좀 강한 미생물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 모친은 이 간장, 예, 시간장이 60년 된 시간장을 가지고 항상 예, 간장을 담고 계시죠. 그 고추장도 상당히 무운 고추장을 예,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 고추장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년 된 고추 소스를 가지고
이 밑바닥을 해서 적석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예,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석으로 먹는 것보다는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상온에서 숙성을 시킨 다음 예, 냉장에서 냉장 보관하고 예, 먹게 되면 상당히 깊은 맛이 있죠. 그리고 요 고추장은 뭐 이 매운탕을 한다든가 뭐 끓인다든가 한데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좋은 미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로 예, 뭐 비벼서 먹는다든가 즉석에서 또한 쌈을 사가지고 먹는다든가 예, 무엇을 찍어 먹는다든가 또한 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이렇게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에다 또 발라 먹기도 하고 예, 상당히 이것을 예, 제가 벌써 20회 토요일마다 이렇게 만드는데 벌써 20회 만들고 있군요. 그런데 예, 항상 자주 오시는 분들은 예, 이것을 예, 만들어 가지고 예, 자주 드시다 보면은 예, 몸이 가벼워지고 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늘, 양파,